나 변한 모습 보고 나서 왜 모르는 척했어? 무섭다 그랬잖아요. 아는 척했다 내피 빨아먹으면 어떡해요. 내가 유교수 피를 왜... 내가 괴물이냐? 그럼 과장님은 뭐예요? 이 세상 속에 사는 초자연적인 존재 같은 거예요? 속에 사는 귀신 같은 거예요? 말하자면 뭐 그런 거? 말하자면 뭐 그런 거. 무슨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렇게 말을 애매하게 해요? 귀신이 그렇게 말을 애매하게 해요? 세상엔 애매한 귀신들도 있거든? 세상엔 애매한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있거든. 아씨, 뭐지? 이 데자뷰는? 이상하다.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? 어릴 때부터? 태어날 때부터. 그래서 인적이 없는 숲속에서 숨어 살았어. 엄마랑 둘이. 숲속? 거기가 제일 편했어. 늘 혼자였지만. 편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아이 한 명이 불쑥 나타났어. 숲속에 온 게 아니라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분홍 티, 분홍 모자에 꽃무늬 치마를 입고 온 아이. 그리고 그 아이는 겁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지. 길을 잃자마자 듣게대들을 만나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 근처에 내가 있어서 구해줬고 또 치료도 해주고. 고마워요 오빠. 정말 고마워요. 그땐 정말 구해주고 싶었어. 너무 무서웠지만. 이것도 꿈이겠죠? 과장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. 정말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. 그럼 난 지금 이렇게 그 오빠를 만난 거잖아요.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던 그 오빠요. Thank you.